원래대로 하면 대학 졸업 이후에 여러 선거가 있었는데 그전에 제가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. 내가 투표를 해가지고 뭐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투표가 1987년 대통령 선거였어요. 그때 직선제 개헌 후 이루어진 첫 투표였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죠. 대통령 선거인단 이래가지고 간접적으로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뭐 당선자가 99% 이렇게 직선제 정치 과정이 되게 힘들었습니다. 그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를 하겠다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선언. 그래 그 이후에 국민들이 이제 막 저항하면서 일어났죠. 그래가지고 그 저항 과정에서 이제 연세대 학생인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서 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전격적으로 직선제를 도입했는데 국민들이 어떤 정부와 싸워서 이렇게 뭐 성장하는 정말 어려운 국민인데 우리도 국가 일원으로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. 20대 때 대통령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. 지난해 그러면 첫 투표를 하시고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사전 투표가 있잖아요. 그래서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뭐 관련주들이 뭐 뜬다든지 그렇게 또 어린 세대들이 또 주식을 접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. 아, 우리 전혀 뭐 연결 안 될 것 같은데. 8.1 학번이 그 격동의 이제 입시제도를 겪었는데 그때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인데 1980년 3학년 학생들이 7월 달에 정부에서 본고사를 폐지시킨. 학생들이 그 성적을 가지고 원서를 뭐 100개도 1000개도 낼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원하는 데는 다 원서를 다 내게 해줬어요. 근데 마지막 면접 날짜를 똑같이 해서 면접은 한 군데만 가는 거예요.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당시 명문대학 명문학과는 다 미달이었어요. 그때 또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. 그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졸업식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졸업 정원제를 도입합니다. 입학생을 30% 더 뽑는 거예요. 전국 대학에서 30% 학생들이 정원 30% 늘어난 거예요. 그리고 강의실이 뭐 200명, 300명. 군내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려면 한 30분 줄 서고 통학버스 완전히 콩나물 버스예요. 그게 2년 만에 없어졌어요. 그리고 그때 보면 이제 남자 남학생 같은 경우 1학기 마치고 한 40% 정도 군에 갔습니다. 내가 제대할 때쯤 되면 졸업 정원제가 없어질 것이다. 지금은 막 6군데 이렇게 그 응시할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저희는 딱 한 군데 내면 그냥 그 학교 갔었어요. 그 학교를 안 가면 그냥 재수해야 돼요. 지원하고 시험을 쳐요. 점수가 안 되고 뭐 실기 필기 다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. 계대 갈래, 영대 갈래, 이제 영대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제 붙었나 안 붙었나 이제 합격 여부가 저희는 막 두세 군데 낼 수가 없었었어요. 그렇구나. 1차, 2차 개념입니다. 전기 후기. 좀 인기 있는 대학들은 전기 치고 전기 대학들이 왜 뭐 전국에 있는 실력 있는 학생들 제대로 한판 붙는 거죠. 떨어지면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고향에 있는 명문 대학 가든지 뭐 이렇게.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대학 막 학력고사랑 수능이 정확히 뭐가 다른지도 지금 일단 대학 입학 학력고사는 340점 만점 그중에 20점이 체력장애라고 수능 한 달 전에 수능 칠 학생들이 전부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하는 건데 100m 달리기, 턱걸이, 오래 달리기 그리고 수류탄 던지기도 수류탄 그 고등학생들은 학도훈련이라고 군사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. 그 교련복 다 입고 국장님은 8.1이잖아요. 제가 2018년에 이제 수능을 쳤거든요. 그때 최초로 이제 수능이 연기가 됐어요.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일주일 탈퇴하고 누구는 안도 하고 이랬죠. 근데 사실 수능이 연기된다는 게 이제 수능 이 성적보다 사실 실기나 아니면은 대외 활동 아니면 수상 경력 이 전에 자기 포트폴리오가 조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
하시죠. 할말 많으세요. 제가 월드컵 때 남편을 만났고 2002년 가을 겨울쯤 이때 만났거든요. 여기 범원 애거리에 막 보면 그 진짜 마지막에 붉은 악마들 있잖아요. 시간 옷 입은 저는 그때 4살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말로만 히딩 그 4강 진출 뭐 일본을 이겼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만 들어봤지. 저희는 응원하다가 진짜 막 아무도 모르는데 몰라요. 일면식도 없는데 오! 막 이러면서 막 안고 막 박수 치고 막 껴안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. 그리고는 좀 끝나고는 좀 머쓱하고 그 히딩크 감독이 별명이 뭔지 압니까? 5대0 감독, 5대0 감독. 연습 게임 하면 5대0으로 지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 연습 게임까지 다 졌습니다. 져가지고 그래 한일 월드컵 안 되니 걱정이 그거죠. 야 이거 뭐 우리 뭐 월드컵 유치했는데 뭐 안고도 안 되는 거야. 이런 기사는 이런 걱정한 거예요. 근데 첫 게임 이기고 폴란드 이기고 두 번째 게임 대구에서 미국하고 붙었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에 1대1로 비겼습니다. 그 16강 진출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. 근데 아마 그때부터 아마 저도 그렇고 국민들하고 그냥 염원하기 시작한 거죠. 예선 통과를 하자. 통과하자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. 전율을 할 정도로. 지금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늘 승리가 좌절되고 했는데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도 이길 수 있고 또 저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응원해주고. 저희 세대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. 나라가 가난할 때 태어나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으로 올라와서 그 60년 과정을 같이 이제 통과했는데 과거에 어느 세대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. 왜냐하면 지난 길이 너무 힘든 과정이 나고 지금이 이렇게 우리 풍요인데 이제 단지 아쉬운 거는 이제 내가 젊었을 때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원칙 해외인 금지, 해외 유학도 소수학생만 가고 젊었을 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. 그 당시에 좀 더 그런 좀 더 자유스러운 정치 체제나 문화가 있는 속에서 청춘 생활을 보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. 요즘 이렇게 세대들 보면 그래도 이때는 참 순수했다는 게 느껴졌어요. 또 그래도 이 순수함 열정만큼은 좀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.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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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